솔. 그것은 인류 최초의 에너지였습니다. 타오르는 곳은 에너지의 중심에서 불의 기운들이 모여 탄생한 생명. 피닉스는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피닉스가 만난 태초의 지구, 녹음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끝도 없는 푸르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곳에든 생명의 힘이 가득했고 지구에 넘치는 에너지로 피닉스의 불꽃이 갈수록 크고 성명해졌습니다. 없을 정도로 가득한 빌딩스. 피닉스의 원천인 태양과 바람은 작게 휘몰았습니다. 피닉스는 간신히 빌딩스를 탈출하지만 끝없이 펼쳐져 있던 숲과 나무 대신 공장의 굴뚝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져 나오는 검은 연기. 피닉스의 불꽃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지구를 탈출했습니다.
거대한 바람의 등판을 지나며 피닉스는 다시 생명의 힘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보다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피닉스. 더욱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그 힘에 다가갈수록 피닉스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전인과 몸 이곳 저곳에서 일어납니다. 태초에 불에서 태어난 피닉스, 이곳 우주 양수 발전소에서 일렉트릭 피닉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는 바로 이곳 우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예요? 모르겠어요. 뭔 카메라냐 이게? 3D 카메라인가? 360도 성형과 한꺼번에 찍으려고. 아, 이렇게요? 아, 잘 만들었네. 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해봐, 사갈. 더? 그러게요. 아이디어, 피닉스 아이디어가. 예, 예. 좋아하셨다. 예, 좋습니다.